출제됐던 거는 보니까 지문이 익숙하죠. 이게 중요해. 이런 게 낯선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봤던 지문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해마다 나왔던 데서 80% 이상 출제됩니다. 80점은 받을 수 있다고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풀면. 자, 1번입니다. 손해배상인데 개업공개 손해배상은 세 가지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아니라 재상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라는 말은 뭐예요? 손해 입힌 전액을 다 배상해야 되죠.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면 X예요. 개업공개사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고요. 다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한 만큼만 배상하겠죠.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지만 개업공개사는 손해액을 전부 다 배상해야 된다. 2번, 보증 설정 시기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 중 교부 전에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설정할 수는 없죠.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보면 보정 설정 시기 1, 2, 3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처음 보정 가입할 때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망하면 3년 동안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정 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개인은 1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지역 농협만 1천만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죠. 특수법인 중에서 지역 농협을 뺀 나머지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특례가 없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입니다. 지역 농협만 1천만 원 이상이다. 5번입니다. 손해배상을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6번입니다. 6번. 6번을 보면은 보정 설정을 안 하면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 할 수 있고요. 취소 안 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정 설정을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보증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서로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번은 7번은 개업 공인회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 성립 때까지가 아니라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계약금 등이라고 하죠.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에게 예치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권고를 받은 개업공개사는 거부할 수도 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에 있나요? 16번 맨 밑에 보시면 16번 맨 밑에 보면은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 개공은 신체 보전, 그 다음에 예치 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반환 보정서 발행 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6번 맨 밑에 거기에 4번 하나 더 적으라고 했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는 걸 하나 더 메모해 놓으시라고. 1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맨 밑에. 자, 그 다음에 9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10억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으면 개업공개사가 10억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는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치할 수 없게 해놨죠. 교육공개사명의로 예치하면 또 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된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기분만 나쁘게 해놨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 중개보수와 관련되는 건데, 판례는 중개보수는 미리 이거 중개하면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말 안 해도 당연히 받을 수 있다. 1958년도 판례입니다. 상법상 상인이므로. 그 다음에 2번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3번 주택 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주택 외의 경우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전분의 9 0.9%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이고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면 주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까지 현재 실제 주고받는 돈을 기준으로 곱하기 요율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6번은 월세가 있는 경우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 나오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70. 7번은 교환의 경우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 보수가 큰 걸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8번 중개 사무소 소재지와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뭘 기준으로 한다?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번 맨 밑에 보면은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한 경우 4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가 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되어 있죠.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9번 10번인데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2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15번 16번에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3페이지 협회 교육 보칙인데요. 1번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받아야 됩니다. 2번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발기는 30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창립총회 참석 인원은 전국에서 60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600명 중에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부를 설치한 때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에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신고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은 5번에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격취소는 5일 이내 보고입니다. 6번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승인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십시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 9번에 직무교육은 보조원을 대상으로 한다 했는데 보조원 되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보조원 되기 전에 미리 받는 거죠. 사전교육입니다.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국고에서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4페이지입니다.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입니다.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을 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입니다. 그러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겸업 제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있는데 겸업 제한 6가지를 위반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가지밖에 못하는데 그 외의 업무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했죠? 8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법인의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번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7번 자격 취소를 한 경우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일 이내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8번 등록 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취소가 아니죠. 자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여기서 모두 이행했다 하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는데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입니다. 청문 의견 진술 기회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청문,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진술 기회죠. 이걸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합니다. 54번 맨 밑에 보면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10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법인 해산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청문이 뭐냐면 들을 문이 청문입니다.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개인이 죽는 거하고 법인이 해산하는 거하고 똑같죠? 죽고 없는 사람한테 청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취소 세 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세 개만 청문을 실시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진짜 시험 볼 때까지는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또 내년에 하면 너무 힘듭니다. 올해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고 물론 페이스 관리는 잘해야 돼요. 너무 이때까지 하루에 공부 1시간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시간 하면 페이스를 잃을 수 있어요. 서서히 워밍을 하면서 조금씩 강도를 높여가야 돼. 갑자기 무리하면 안 되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